안녕하세요. 어허야 순천만화로 열심히 활동 중인 트롯계 바른 전 가수, 바른 표본이고 싶은 가수 정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서부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자연스럽게 트로트라는 것을 친근하게 접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트로트 가수가 꿈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지 MP3를 몰래 훔쳐 듣다가 트로트에 빠져버리는 그런 계기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트로트 가수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고 부모님 몰래 대회도 나가서 상도 받아보고 하다 보니까 나도 이거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과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트로트 가수의 꿈을 키우다가 군대부터 갔다 와서 22살에 바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수 활동을 하면서 힘든 시기 지금입니다. 사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이런 전 세계에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이변? 괴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도 물론 힘들지만 가수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제가 이제 올해 서른이거든요. 서른인데 어렸을 때 이제 22살 때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어른들에게 좀 상처도 받아봤던 적도 있고 사기도 좀 당해봤던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수를 내가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25 정도에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2년 제가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지냈었는데 아마 25살 때쯤이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현복음 비대면 콘서트로 수익금 단체를 기부하셨는데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일단은 사실은 제가 그냥 작은 마음에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많은 가수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많은 가수분들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부라는 걸 그렇게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동료 가수들, 동료 선후배들과 함께 기부라는 걸 처음 해봐서 되게 감회가 새롭고 이런 따뜻한 좀 아름다움이 있구나라는 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이 일단은 제가 신곡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하나둘 행사장도 많아지고 방송도 점차 많아지고 있고요. 지금의 계획은 그래요. 사실 신곡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신곡을 어떻게 PR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수 정단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다른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인사를 많이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기차기 전에 저하고 해가지고 했잖아요. 좋습니다. 7개 찼나? 혹시 연습을 하셨는지? 설마 제기를 갖고 오신 건 아니겠죠? 가져와가지고 진짜요? 연습 한 번도 안 했는데 안 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끝났다. 좋은 거 저랑 대결할 수 있어요. 오랜만에 했으니까는. 먼저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네.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오! 이야. 연습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저를 스위치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 같은데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제가 고향 친구는 이제 안 부르고요. 어허야랑 순천만화 부르거든요. 대기차기는 잊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노병장 채널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비대면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제가 가수 생활을 하는 그날까지 많은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도 노력 많이 할 거고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실 신곡이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어허야 승천만화 스트리밍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시고 일취월장하시고 운수 대통하십시오. 파이팅! 감사합니다.